네, 안녕하세요. 쿵팍 여러분, 헌터박이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컨텐츠가 뭐냐면 바로 세상에서 제일 큰 동해안 개불을 먹어보자.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개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으로 많이 추배를 파시는 서해안 개불, 그리고 서해안 개불보다 몸집이 무려 한 5배에서 10배 정도 큰 동해안 개불이 있습니다. 자, 이 동해안 개불은 제가 직접 잡아서 먹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일단 개불 자체가 흐느적거리기 때문에 그물로 잡기가 굉장히 힘든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잠수부들이 직접 들어가서 에어건 같은 걸로 모래를 씩 쏘면은 그 모래 속에서 나오는 거대한 로추가 아니 개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해안 개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근처에 있는 수산시장으로 가서 직접 산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수산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수산시장 가요. 렛츠고. 그 일단 사가지고 요리를 해서 맛이 없으면은 은혜 먹일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물치항 회센터로 왔습니다. 저희 집에는 거의 한 5분 거리죠. 바로 가자 은혜야. 할 말 있어. 자, 여러분 그리고 개불을 고를 때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요, 개불이 굉장히 야생에서 다양한 걸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색깔은 제각각인데 이 색깔이 하나로 통일되어졌습니다. 색깔이 얼룩진 개불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개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개불을 골라주시면 돼요. 다시 갈게요. 너 빨리 오라고. 으이 진짜 이씨. 입장. 자, 여러분 이게 일반 개불이겠네요. 사장님 혹시 동해안 개불은 없나요? 그것도 동해 거예요. 근데 그 큰 개불 있잖아요. 아, 그건 동집에. 오, 이것도 큽니다 여러분. 오. 이거 여기 서해 개불이고 여기 네. 동해 개불. 크기 그 차이가 확실히 있다. 차이가 많이 나요. 혹시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긴 하죠? 이게 물 먹은 뒤 커지는 거. 모래 속에서 태우는 거고 잠수부들이. 감사합니다. 좀만 돌다 올게요. 야, 이것도 다 서해 개불입니다. 크기 보시면은 자, 요 정도 됩니다. 아이고 배하고 배영하구나. 나도 배영 좀 하는데. 뭐야, 숭어 사이즈 봐라. 야, 비린내 난다. 동해안 개불 그때만큼 큰 게 없는데 저거 도구가 왜 이렇게 크냐? 저거 거의 제 발 한 두 배 되네요. 여러분 무늬우주입니다. 와, 크기가 이야 말도 안 되는데 팔뚝보다 커요 여러분. 야, 먹고 싶다. 창문이니? 자, 2층으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제발 여기 큰 거 있어야 되는데 제발. 여러분 저쪽이 끝이거든요. 제발 나와라. 어이구야. 호우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진짜 동해안 개불입니다. 크기 보세요. 엄청나죠? 이야, 이게 서해 개불이고 지금 크기 보시면은 확실히 지금 굵기부터 달라요. 이게 불이니까 이게 제 거. 사장님 개불 좀 살라고요. 한 마리에 만 원이요? 네, 한 마리 만 원. 이거 세 마리만 여기에 담아주시겠어요? 살아서 가져가려고요. 물 조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우, 야. 혹시 이거 한 마리만 해서 혹시 3만원 드리고 나머지 3만원만요?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해안 대왕개불 3마리랑 서해안 개불 요 한 마리 샀는데, 요 서해안 개불을 왜 샀냐면요, 이 회로 먹었을 때 뭐가 더 맛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두 종류는 둘 다 개불이긴 한데 사실은 조금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맛 비교를 살짝 해볼 건데, 그 전에 자, 이 개불을 수심 깊이 내려가서 동해안 개불을 잡는데, 그래서 이 동해안 개불이 바닷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요 대왕개불을 근처 바닷가로 가서 한번 풀어보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쿨해요. 끝까지 보세요. 아다. 제가 항상 해루지라는 장소로 왔는데, 아, 오늘 날씨 리린다 리려. 라로루르르라레 러러. 여기다 한번 풀어놓고 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열어버려. 어우, 야, 무지막지하다. 야, 이거 노딱 걸린 거 아니겠지? 자, 여러분 뭐 굳이 세 마리까지 할 필요 없고 큰 놈 두 마리만 들고. 오우, 야, 여러분 좀 무섭죠 보실 때. 근데 저는 아이고 미안해. 여러분 좀 보면 무섭죠. 근데 저는 항상 화장실 갈 때 보던 거라 죄송해요. 자, 한번 놀아봐. 자, 조금 지켜만 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멀리서 보면 고구마네 리발레끼들아. 지금 왼쪽에 있는 이렇게 살살 시동 걸기 시작했다. 모래 파고 들어가면 저 요걸로 바로 팔 거예요. 손전삽. 자, 얘는 지금 동그랗게 말았어요. 근데 이 고구마레끼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지금. 자, 뭐라도 해봐 이렇게. 그럼 내가 왜 괜히 왔잖아. 가죽 창화 지금 더운데 신고. 야, 너네 뭐 뒤졌니? 그러면은 모래를 한번 덮어볼까? 자, 모래 덮었어요. 야, 얘는 조금 활발하다. 자, 앞에 라가리 뽕뽕뽕 하는 거 보이시죠? 얘도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응했나 봐. 오야 무서워. 라가리 벌리지 마. 려도 같아 려도. 오야 말하는 거 같다. 와우 졸렴. 자, 얘네 그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체 왕왕 거리는 거에 모래를 갖다 대야 되나? 자, 볼게요. 보셨어요? 모래를 뱉습니다 오히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잠깐만 두고 가볼게요. 한 1분 정도만. 나도 불안하니까. 야, 거기 두 마리 있어. 띵띵. 야, 멀리서 보니까 말똥선 게 뒤진 것 같다. 야, 자, 오늘 예상으로는 군소 더럽게 많을 겁니다. 군소 런텐치 안 하지 좀 오래돼가지고 한번 해야 되는데, 야, 벌써 보였다. 내 발만 하네. 어이구, 야, 너는 한 2kg 되겠다. 어이구야, 어이구, 손이 작아 보이네. 야, 단풍손이 아닌데. 우와, 여러분 크기 보세요. 이야, 오야, 보랏빛 꺼져. 이 군소가요, 컨텐츠가 끝나지가 않는 게 뭐냐면요, 이거 보세요. 이게 군소 알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다다다다다 알이 하나하나 다 있는데 거의 수천만
10만 개에서 수억 개까지 낳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라면 같다고 해서 절대 끓여 먹거나 뭐 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독이 있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제대로 만지지 마세요. 번식을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왜냐면요 그래야 내가 먹고 살얼이 발. 야 쫄짱개야 너 뭐하니? 잠깐만 가져가서 페페한테 줄까? 쫄짱개야 튀었네 빠르다. 너는 아직도 말고 있냐? 야 너는 왜 혼자 굴러가고 있어 임마. 자 여러분 그냥 가져갈게요. 일로와 이 단감내기야 팡팡팡. 야 너 이거 봐라 너 여기 살 터졌다. 살이 너무 쪄가지고. 오, 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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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어차피 뒤질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왕개불을 잡아 안에 사왔습니다. 오, 이게 여러분 전부 다 점액질이에요. 지금 물총은 아직 안 쏜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쭉 쏘면, 오, 야, 러머한테 되죠, 여기 러머의 집이야. 야, 이거 세수해야 되겠다, 이 펀치 새끼야. 자, 여러분, 일반 개불도 물을 많이 쏘긴 하는데, 지금 얘는 미친 듯이 쏘고 있는데, 이 몸에 안에 있는 물 다 쏘면요, 솔직히 말해서 상만이나 샤워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오늘 요 대왕 개불로 아직 뭘 할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오늘 이 대왕 개불로 한 네 가지 정도의 요리를 해 먹을 생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회로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개불을 삼겹살이랑 같이 구우면 굉장히 맛있다 그래서 개불 삼겹살 할 거고, 중간중간 추임새로 물 쏘지 마라. 세 번째로는 토치로 지져가지고 개불 토치구이를 먹을 거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해도 아무리 인터넷 뒤져도 없었던 개불 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만지면요 아까 굉장히 길었는데 지금 요렇게 됐어요. 뭔가 귀엽죠? 그냥 고구마 같은데. 야야야 물 쏘지 말라고. 그리고 신기하게 여러분 저는 이 개불이 양쪽으로 물을 쏘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라가리인가 봐요. 요 라가리로만 물을 계속 쏘고 있고 여기는 뭐가 발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약간 모양새가 개 싫다. 손질하기 전에 얘네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얘네가 요쪽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리스톤 운동을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줌만 싸네. 여러분 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로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뒤지러 가자 물 쏘지 마. 아니 마음껏 싸. 마지막 물총이니까 자 여러분 개불 손질할 때는 제가 혼자 카메라로 안 하고 은혜가 도와줄 겁니다. 제가 교육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 박수 두 번 치면 들어올 거예요. 아주 교육이 잘 됐군. 일단 칼을 골라볼 건데 잘 드는 칼로 해야 됩니다. 얘들이 생각보다 질기기 때문에 가자 은혜. 와 진짜 크다 근데. 와 진짜 너무 커. 이거 물 하는 거 봐봐. 어머머머 물총. 오 씨 하자는 거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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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지. 이건 장난이 좀 심했지. 자, 그럼 개불 손질할게요. 아직도 얼굴에 물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이제 라가리 벌려 그냥. 자, 여러분 이 개불 손질은 많이 보여드렸을 텐데 진짜 별거 없습니다. 오, 물 좀 이야. 야. 자, 이 개불 손질은 양 꼬다리만 탁탁 자르고 가운데 싹 자른 다음에 씻으면 끝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얘 자를 때 여러분 비호 감을 겁니다. 카메라 조금 뒤로 멀리 갈래? 자, 자를게. 아오. 자, 여러분 피 아니에요. 야, 너무 멀리 갔어. 일로 와. 자, 여러분 이게 피가 아니라 얘는 액체입니다. 그냥 색깔이 이럴 뿐이에요. 절대 피 아니에요. 쫙 이렇게 빼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안에 내장 이런 거 그냥 전부 다 버려요. 어머니네. 괜찮아, 얘 나중에 맞아도 돼. 어, 죄송해요. 은혜 간 거예요, 어머니. 여기 뒤에 꼬다리 여기도 살짝 날려줍니다. 싸.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따기가 미끌거려서 힘들잖아요. 요런 거는 있어봐. 우선 물을 뿌려. 여기 씻어도 돼? 안 되지. 안 되지, 알지? 자, 여러분 요걸 딱 튼 다음에 왜 꼬다리에 딱 힘줘서 쫙 나오거든요. 아, 야, 잠깐만. 자, 그거를 진짜. 아. 미안. 자, 그리고 요 가운데를 잘라주면 됩니다. 라삭, 라삭, 라삭. 사무라이 라삭 꼬르동. 왜 웃어? 모질라고요. 테일에게야. 라삭, 라삭. 사무라이 라삭 꼬르동. 아, 진짜 짜증나. 자, 이렇게 벌려주면은 요거를 또 한 번 더 씻으면 여기다 돼요. 여기다 넣어놔. 여기다가? 여기다가? 말 처음 배우냐? 자, 여기서 더러운 거 있죠? 쫙 빼주면 됩니다. 쪼쪼쪼쪼쪼쪼. 근데 얘네 약간 쇠 냄새 나지 않아? 얘네 손질하면서? 자, 여러분 이 쇠 냄새가 나는 게 뭐냐면요, 얘네들 안에 헤모글로빈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피야. 피예요. 자, 그래서 일단 찬물에다가 넣어놓고 나머지 애들 가자. 오, 크다, 그 다음에. 근데 얘네 물총 싸우면서 졌어. 하지 마. 나 진짜 이혼. 땡. 자, 얘도 조심히. 오우, shit the fuck. 예. 저거 터지 안 터졌네. 어이구. 아, 어, 방금 퐁 터진 거 찍었어? 찍었어? 아니. 월급 감면이야. 찍었으면 올려줘? 아니지, 감면이야. 자,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손질됐으면요, 드랍 더 개불.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삐죽삐죽한 거 보이시죠? 이게 개불 입에 있는 거거든요. 개불 손질하실 때 요거 찔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요거 굉장히 따가워가지고 잘못 찔려서 피라도 납니다. 바로 비브리오 폐혈증. 아이씨.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서해안 개불 조그만 거 있죠? 얘도 똑같이. 어우, 그냥 개불은 다 이래요. 여러분 아시겠죠? 김데렐라는 미끄리를 씻고요. 깨끗하게 씻었어? 손 씻어. 어쩌라고 꽉꽉 씻어. 자, 여러분 저는 들어가서 커피 좀 마시고 있을게요. 야야야.
안 무서우니까 하고 와. 난 뒤졌다. 하지 마. 오지 마. 이건 못 참지. 넌 뒤졌다. 네, 여러분, 개불한테 처먹고 은혜를 사올 것 같아서 은혜 그냥 보내고 삼각대끼고 그냥 카메라 고정시켰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왕개불 3마리랑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법규 아니에요. 일반 개불 한 마리 총 4마리를 전부 다 손질을 했는데, 사실 이 개불을 회로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요 대왕개불 회랑 요 서양개불 회랑 어떤 게 더 맛있고 두 개의 맛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이 서양개불을 구매를 한 겁니다. 사실 구매가 아니라 요거는 러비스다. 자, 여러분, 근데 요 대왕개불 3마리 중에 한 마리는 포로 할 건데, 이 포는 적어도 한 30시간 정도는 말려줘야 되기 때문에 러머의 집에서 못하고 따로 집으로 가져가서 건조시킨 다음에 추비다이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바로 회 직화구이 삼겹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드랍더 개불. 자, 얘네가 아직 신경은 살아있어서 이렇게 움켜놓은 건데 절대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지금 살아있는 거면 저도 무서워서 못 먹어요. 동해안 개불 있죠? 요 정도만 라사 사무라이.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지금 바로 회로 썰어서 맛 비교 해볼게요. 라사 사무라이. 자, 그리고 동해안 개불도 라상렉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서해안 개불, 동해안 개불이에요. 두 개 보시면은 색깔이 완전 다르죠. 얘는 약간 핑크색이고 얘는 약간 더러운 색깔. 자, 그래서 요 서해안 개불 먼저 한번 지금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꼬독꼬독 맛있고 약간 단맛이 나는 개불이에요. 오,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자, 다음은 동해안 개불인데 한 번만 씻어볼게요. 계속 약간 핏물이 섞이네. 자, 여러분, 씻어왔습니다. 자, 팔을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게 약간 조금만 참고 조금만 와, 여러분, 저 평소에 그냥 개불 먹거든요. 눈물 맺힌 거 보세요. 제가 근데 왜 구역질이었냐면요,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동해안 개불을 제대로 빠빠 씻고 내장도 싹 다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 비릿하고 쇠 맛이 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피 맛. 그냥 일반 제 코피 났을 때 먹는 그 쇠 맛보다 훨씬 더 심한 쇠 맛이 나가지고 지금 아직도 입안에 있는데? 자, 여러분, 그렇게 개불의 쇠 맛이 나도 개불이 굉장히 좋은 효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숙취 해소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안주로 드셨을 때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다고 하면 근데 정신적으로는 안 좋아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빈혈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거의 방금 입꼬리 내려간 거 맥이었다, 맥이. 자, 그리고 가장 핵심인 마지막 효능이 뭐냐, 바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많이 초배를 빼야 돼요. 곧 살 뺄게요. 여러분, 살 빼라고 그만하세요. 동해안 개불 되도록이면 횟집에서 썰어 주는 것 말고는 그냥 조리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조리한다. 렛츠고. 렛츠고. 오늘 봐 세 번째다. 버려. 자, 요 녀석들을 삼겹살 먼저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랑 같이 돼지를 가자. 라임 롯된다. 너는 잠깐 대기 펀치. 자, 여러분, 삼겹살은 일반 삼겹살이랑 개불이랑 꼬모도 맛있긴 할 텐데 전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랩해 삼겹살 던져버려. 자, 루라이팬. 여러분, 원래 굉장히 허름한 옛날식 번호였는데 린나이 거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부탁한 니 어쩌라 그래. 빨리 라라라라라라 아가리 뒤져 뒤져 니팀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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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 개카로 스마 있어. 파이어. 오, 원래 항상 파이어 두 번 했었는데 이게 한 번에 되네요. 좀 서운하네. 자, 여러분, 이렇게 언제도 후라이팬에 나가지만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이 해로질로 잡고 싶었는데 절대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수산시장 가서 오랜만에 편하게 사세요. 그래서 아마 재수 없는 거는 제가 아닌 개불도 아닌 잡는 거를 보고 싶었던 곰팡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입장. 잘 가연. 개불을 먼저 넣는 이유가 개불이 더 늦게 익을 것 같아서 개불을 먼저 넣었습니다. 지금 여기 기름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삼겹살 기름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웍웍웍웍.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익어가는 동안에 이렇게만 두면 맛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후추 뚜껑 열어. 후추를 조금 많이 뿌려줍니다. 뚜껑 닫아. 그리고 잠시. 자, 그리고 이번에 통후추 열어. 가라 가라 가라. 자,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로즈마리. 웍웍웍. 턴오프. 델로바이렉이야. 럽시 부어버려. 와우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개불 삼겹살은 완성됐고 여기 잠깐 대기하고 가스 총 도킹 돌려 열어 테스트 파이어. 오케이. 자, 여러분, 은혜랑 화해하려고 은혜 좀 부를게요. 은혜야, 나 너 용서할게. 내가 참는다. 내가 어른이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 대왕개불 한 마리를 통째로 여기 위에 올립니다. 파이어.
오오 겉에 껍질이 겉에 타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러분? 반숙 느낌으로 해가지고 약간 타닥기 느낌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은혜야 하이실종 패션 어때? 개록 같아. 자 그리고 반대편도 지글지글 보글보글 자글자글 리글리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불 직화구이와 개불 대패삼겹살구이가 완성됐는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일단 비주얼은 약간 가지랑 섞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먼저 대패삼겹살 이거 뭐 말할 것도 저도 신사한테 사왔기 때문에 린성 그 자체 거예요.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롯데. 아니 그걸 왜 먹어? 먹고 싶어서. 자 여러분 개불입니다. 개불 삼겹살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까 내가 회로 먹었었거든? 토했어. 왜? 너무 쇠 맛이 많이 나서. 내가 잘 안 닦았나? 너가? 이게 어떤 맛이냐면 쇠 맛 이런 거는 전혀 안 나고 가지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근데 가지도 굉장히 호불호가 심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가지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왜냐면 삼겹살 기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조금 밍밍한 게 흠이에요. 자 그래서 요 소금에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훨씬 낫다. 자 그러면은 삼겹살 하나 삐고 두 개 더 얹히고 자 요거 있죠. 자 요거 이렇게 말아가지고 삼겹살 개불말이 기름이 뚝뚝 떨어진 거 봐라. 옥! 개불 대가리 콕콕 찍고 삼겹살 롬통 촉촉 찍어서 성인병 걸려. 말이 심하지 않니? 먹어. 너 되게 남일처럼 얘기하지 마. 서운하게. 글쩍글쩍 글쩍글쩍 같은 애 초베르? 맛있다. 겉에 삼겹살 끝나면 맛이 없을까? 아니 이거 삼겹살 맛이 끝났거든? 너무 맛있어. 응. 어? 응. 너 차례야. 난 개불 회가 더 좋은데. 너 아까 개불 회 먹었으면 진짜 내 뺨 한 여섯 대 이럴 수 있어. 초베르. 이거 내가 싫어하는 맛이야. 순대. 근데 여러분 은혜가 돼지 냄새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상하게 동종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는 뭐 패스. 자 여러분 이 직화 고구마 한번 먹어볼게요. 소금에 딱 찍어가지고 걔는 막 피 같은 거 나오는데. 아 이거 진짜 반숙이다. 반숙. 아 이거 쇠 맛 나겠는데. 자 여러분 개불 반숙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입에 내장 같은 거 나왔어. 한번 거울 봐봐. 그럼 진짜 도토할 걸? 먹을 거야? 근데 은혜야 거울 봐봐. 거울 가면 더 토할 거를 와이프가 하면 안 되는 말 아니야? 아 나 토할 거거든. 너는 왜? 와 여러분 이거 토치로 구웠을 때 이 겉에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굉장히 바삭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겉바속촉 겉촉촉촉 그 헤모글로빈 맛 있죠? 그게 계속 나네. 한 번만. 아 싫어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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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원할 거 아니야. 오히려 넌 더 좋아할 수도 있어. 조금만 먹어봐. 앞니빨로만 조금만. 좀 뜯어 씹어봐. 그거만 먹어봐. 오히려 넌 괜찮지 아까 그거보다. 응. 그지? 오징어 같아. 바다 맛이야. 거봐 괜찮잖아. 바다 맛이라니까. 그 쇠 맛이라니까. 근데 난 그 쇠 맛이 싫은 거고. 개 어이없네 너 진짜. 맛있어? 반건도 오지. 자 여러분 저거는 일반 개불회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 먹으면 좀 괜찮은 맛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남은 할래기 집으로 들고 가서 개불포로 말려서 한번 충분히 좀 해볼게요. 가자 내 집에 가. 우리 할 거 있잖아. 뭔 소리야. 뒤로 가서 찍어줘. 더 입냄새. 자 여러분. 야 진짜인 줄 알잖아. 진짜야. 자 여러분 상처 받아가지고 상처 좀 아물고 하자. 자 여러분 요 개불을 열어. 자 요 건수기에 넣고 약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돼지 껍데기 같아요 그치? 자 이렇게 두고 라가리 봉쇄 하고 일단 14시간 써요. 한번 열어볼게요. 오우 이 뭐야 김이야? 지금 마르긴 말랐는데 완전 바싹하게 마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한 5시간 정도만 더 해볼게요. 라가리 봉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9시간 동안 건조시킨 개불포가 완성됐습니다. 와 냄새 한번 타볼게요. 약간 비릿하면서도 고소하면서 로카트 냄새 나는데?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보면 이쪽이 아직 광택이 반짝반짝해요. 딱 찍으면요 손에 이렇게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여기는 완전히 지금 말랐거든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간을 자른 다음에 이쪽만 좀 구워가지고 따로 먹어볼게요. 라삭. 육포처럼 뜯어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안 되는데? 짧게 뜯어서 먹어봐요. 초베르. 아, 이게 어떤 식감이냐면 보여드릴게요. 더러운 분 모자이크 털어줘요. 예, 예. 이게 어떤 맛이냐면 엄청 진한 매생이 있죠. 매생이를 굳혀놓은 거를 라가리로 지금 풀고 있는 기분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바다 내음이 엄청나게 나고 그 개불의 쇠맛 있죠. 그것도 살짝살짝씩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표현력은 저보다 은혜가 훨씬 좋아가지고요. 은혜한테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너 개불 아까 센 거 좋아했잖아. 아니 안 좋아. 아니 살짝만 아니, 진짜 살짝만 아, 라살 씨. 요거 먹어요. 요거 초베르. 너 괜찮지? 응. 개 어이없네. 오징어 맛이야. 은혜야 근데 이것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니 그건 못 먹어.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응? 아니 응? 아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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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퍼 갔다 왔지. 방금 전 개불 팔아먹고 초배를. 개밥. 입 냄새나. 뭐? 야 이거 냄새야?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입 냄새. 개불 상관없이? 어. 이래 껴!